예, 경기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2019년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의 날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좀 중요하게 다뤄볼 게, 월성원전 내 사용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 이런 사용후 해결료가 나오는 것을 임시로, 원전 내에 손해 임시로 보관하는 이 임시저장시설을 정설 여부가 이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경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기시가 최근에 발족한 그 월성원전 이른바 실행기구 구성이 매우 부적절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원전 실행기구는 경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대표성은 물론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조차 확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판 의견이 팽배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 월성원전 실행기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고준위 관리정책, 사용 해결료 관리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지역의 의견이나 시민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이렇게 재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인데요. 올해 5월 말에 장인의 1년 동안의 준비단 회의를 했고, 올해 5월 말에 발족을 했는데, 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요청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마다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 특히 사용 후 해결료 가건들마다 지금 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중수력 원전이기 때문에 더 발생량도 많고, 그렇겠지만, 더 부하 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 손해 앞으로 그 중간 저장 시설이나 사용 후 해결로 연구 처분 시설을 지으려면 최소한 30년, 50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 저장 시설 원전 손해 이걸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견을 원전 소재지별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역 실행기구로, 경주에 있는 당연히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자, 만들어라. 이게 사용 후 해결로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요청에 따라서 10명의 위원으로 지난 9월 1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제가 사용 후 해결로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에 왔을 때, 이 지역 실행기구에 대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간담회였다라고 방송 해드리고 해드렸었는데, 9월 10일자 신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주는 월성원전 내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저장 시설을 확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역 경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성되는 건, 그런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실행기구 구성에 대해서 정부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밝힌 이 구성에 대한 원칙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즉 경주의 경우에는 경주시장이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라. 통계, 공론조사, 갈등관리 등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시켜라.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공무원 몫으로는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당연직으로 지금은 이병헌 국장이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전문가로는 이영경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대표 몫으로 경주시의 원전특위위원장 이동엽 위원장을 추천했고요. 또 월성원전 반경 5km 이내에 3개 읍면, 관포, 영남, 영북, 여기에서 2명씩 각 지역마다 발전협의회장하고 이장협의회장, 이장연합회장, 들어는 발전협의회 부회장하는 것도 이렇게 6명. 그러면 의견수렴 전문가 1명, 지자체 공무원 1명, 또 시의회 1명, 여기에 3명에다가 원전 주변 지역에 3개 읍면에 2명씩 6명, 벌써 9명이 되어버리잖아요. 9명. 그리고 여기에 경주시에서는 또 시안하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여성 한 분을 지역실행기구위원으로 이렇게 총 10명으로 위촉을 해서 최근에 발족을 했는데요. 이런 구성이 문제가 많다. 그 문제가 많다는 주장의 첫 번째 이유는, 원전 주변 지역 3개 읍면에 주민대표가 10명 중에 6명은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다. 경주시 전체 차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지역 실행기구인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만 지나치게 많이 참여시키면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참 희한한 문제인데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몫이라고 김미 씨가 위촉한 A씨의 경우에는 여성입니다. 지역 내 대표적인 어떤 친언전 활동 또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소한의 중립적이거나 객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 마지막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탈원전을 중심으로 원전 정책에 김 씨가 제대로 대응을 해보자 시민 전체 의견을 모아서 대응을 해보자 하면서 김 씨가 설치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가져간 게 김 씨 범시민 김 씨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위상으로 보면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인데요. 여기에 지역실행기구에 이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그 위원이 30명이 넘는데 학계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뭐 원전 쪽 출신 인사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위원들은 단 한 명도 대표위원으로 파견을 이 지역실행기구에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 실무부서인 원자력 정책과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정작 시정 최고 책임자인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 아니냐, 신부과에서.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번에 실행기구 위원 10명 가운데 원전 인근지역 은면동, 은면구 발전협의회장, 이장연합회장 이렇게 2명씩 6명으로 주민대표 목소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 이 발언도 이 해명도 문제가 많은 게 원전 범시민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 지역 실행기구에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한 번도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대표한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이럴 바에 범시민대책위원회 말을 하냐, 말 그대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주시의 경시풍조 무시 또는 그 범시민대책위원회 역할과 위상축소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2명가량은 벌써 그 범시민대책위원직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사퇴서도 이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동해 본전 특위위원장이 현재 베트남 출장 중인데요. 오늘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 구성원을 모두 배제한 채 경시가 구성한 이 실행기구는 경기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의 비판이고 지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경주시장의 자문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과에서 이 자문 기구인 위원장인 남홍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홍 위원장이 원자력 정책과에 가서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이메일로까지 실무자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구성안은 경시가 구성하는 대로 지역주민, 인근주민, 간포연합 양국에서 10명 중 6명이 너무 많다. 거기는 읍면동별로 1명씩만 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로 2명 그리고 시장이 이미 지명하는 2명 이렇게 하면 10명이 구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구성도 제안으로 보냈는데 이메일로까지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이번에 구성한 안을 보면 자문위원장의 자문까지도 의견까지도 싹 배척이 됐다 그렇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만 그렇다고 탈핵단체들이 이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경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그리고 온전히 인접적 이주대책위원회, 내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행기구가 시민대표성을 이미 상실했다. 그리고 공론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현재 방식으로 하는 실행기구, 경주시의 실행기구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주시 원자력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몫으로 했던 이분의 경우에는 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으로 활동도 즐기고 무엇보다도 10명 중에 8명이 갖고 보니까 다 남성이더라. 그래서 어떤 성별 배려 차원에서 여성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장 자문기구인 범시민대책위 남홍위원장의 의견을 들었지만 반드시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실행위원으로 위촉된 인근 주민
그 대표 6명 가운데 상당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행구 해결로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가 해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좀 더 여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넣자라고 이른바 재공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재공론을 한다고 하면 경주시에서부터라도 좀 더 무슨 탈핵 인사들로만 구성해라는 게 아닙니다. 친원들 인사로만 구성해라는 게 아닙니다. 또 원전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 가장 인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해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게요. 예, 두 번째 뉴스, 내남 박달, 그 태양광 발전 시설 문제인데요. 작년에 10개 사업자가 내남인 박달이 산 그 정상부에 10개의 발전, 그 태양광 발전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상북도는 7개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그 중에서 한 개만 최근에 경주시로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은 아니, 제 영향성 평가, 이게 7개가 이미 다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사업주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제 영향성, 뭐, 여러 가지 제외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7개 전체를 해야 된다라면서, 내놓으면 박달사리 2장 단식 농성 지난 9월 23일부터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사도 썼고, 유튜브 올렸다. 그 유튜브는 비공개로 전화를 해버렸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전날 경주시에서는 아니다. 입장변, 그 주민들의 주장은 경주시가 처음에는 주민들을 만나서 7개 전체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재 영향성 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입장이 변경한 것 같다. 그래서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다라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전날 그 경주시 담당과 가서 우리 그 7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취재 과정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기사를 썼다가 그 유튜브 방송은 하지 않았고요. 또 그 다음날 28일 아침에 그 중앙시장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중앙시장 하시는 말씀 그 중앙시장도 경주시의 방침 변경이 그 실무자들 간에 뭐 오해가 생기지 뭐 경주시가 입장 변경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다. 경주시는 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제일 영향성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식 농성을 할 이유도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8일 아침에 제가 속보로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29일날 그 주민들은 뭐 경주시장께서 그 내남여사무소 앞에 다시 농성장으로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지는 않고 그 경주시장실 옆에 있는 곳 접견실에서 어제 그 내남면 풍력 태양광 설치 그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그 관계자들하고 그 준하경 시장 또 경주시 공무원들 다시 만나서 입장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준하경 시장 이 자리에서도 경주시가 처음부터 7개 전체 그 전기 사업이 허가가 난 이게 어차피 동의를 부지고 동의를 인양거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대상으로 재 영향성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이 말을 듣고 어제 오후에 그 내남 박달사리 이명기 이장님, 여성 이장님 단식 농성 해제를 하고 어제 오후에 병원으로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식을 한 7일 가까이 했으니까요. 좀 회복하는데도 고령이 시고 하시니까 시간이 밀리겠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경주시의 입장은 처음부터 7개 그 태양광 발전을 하는 7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재 영향성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법적으로 굉장히 좀 개별 영향 평가를 그 개별 개발 행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것만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전체에 동일한 영향권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전체를 대상으로 재 영향성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주시에서는 이게 어떤 산정상부 7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재영향평가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입장이 처음과 끝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어제 오후에 그 다시 농성도 해제됐고 일단 경주시장의 말씀을 믿고 농성을 다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요.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일제 그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그 24일 동안인가요? 그 발굴 조사를 해서 기마인물용토기 그 유명하잖아요. 기마인물용토기가 출토됐던 이 금령총 작년에도 국립경주박물관이 1차 재발굴 조사를 했고 올해
4월달부터 2차 재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려 58cm 크기의 말모양 토기가 출토됐다고 합니다. 56cm 크기는 지금까지 확인됐던 것 중에 가장 큰데요. 이게 또 기말훈련 토기가 나왔던 그곳에서 이 또 말모양 토기가 출토가 돼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8일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이 하루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이 금명총 그 재발굴 성과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24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을 했고 여기에서 금관, 김완물련 토기 또 무덤의 이름을 짓게 해줬던 금방울 한상 이렇게 출토돼서 유명한 신라 고분인데 당시에는 뭐 워낙 발굴 조사도 허술하고 또 발굴이 무려 22일 동안만 됐기 때문에 정밀 조사보다는 훼손된 봉투와 뭐 이런 엉터리 발굴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주 한 5개 지금 금관총도 했고 이렇게 서금총도 하고 이렇게 지금 발굴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그 또 말모양의 토기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8일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 금명총 발굴 현장에서 발굴 수록과 설명해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많은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끝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까지 좀 기사 같은 기사,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묻어나는 기사 이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경주포커스 시민편집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까지 간단한 자기소개서, 간단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정도, 간단한 이력서 정도를 제가 보내주시면 확인을 하고 같이 한번 시민편집위원으로 해보자. 15명에서 2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두세 사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좀 더 많이 신청해 주셔서 경주포커스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지역 인터넷 언론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 팝업창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그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좀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밝힙니다. 예, 9월 마지막 날 2019년 9월 30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을 모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가능하면 매일 방송을 원칙으로 했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가능하면 좀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으로 좀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매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월, 수, 금 이렇게 제작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야 유튜브 방송 잘 봤다, 경기자 잘 봤다 이런 분들은 많은데 구독자 수는 별로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 경주포커스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